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우리 염차장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뭐 이게 뭐 장중에 뭐 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는 이제 기업들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삼성이 이제 뭐 소부장 불꽃 투자를 했다 뭐 그런 기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 이제 네 곳에 총 740억이 넘는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다. 예. 이런 이제 어제 유상자 공시가 그래서 갑자기 떴습니다. 삼자에서. 어디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 표 준비됐으면 예.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2017년도부터 그 예. 아, 표가 준비 안 돼요. 2017년도부터 네. 그 솔브 이제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2017년도 10월에 그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켐이 예전에 한번 그 지분 투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556억, 251억 정도 이제 지분 투자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7월에 두 종목이 있었어요. YIK랑 네. SNS대 이 기업들이 470억, 650억 정도 규모. YIK 같은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회사고 SNS텍은 좀 유명한 기업이죠. EUV 관련돼서 블랭크 그렇죠. 마스크에 한참 유명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어제 총 4개 기업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LOT 베큐움, KC텍, 그다음 미코 세라믹스는 뭐냐면 그 지금 상장된 기업 미코가 있어요. 미코 자회사입니다. 네, 자회사입니다. 원래 100% 지분인데 안성인가 있는 그 회사. 예.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 그 계열사인데 이번에 삼성이 지분 투자하면서 이제 100% 지분율은 좀 이제 감소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뉴파워 프라즈마가 이제 그 삼성전자 투자를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 다 3자 배정 유상자 들어갔고 근데 어제 예전 같으면 참 이게 요즘에 좀 많이 바뀐 게 확실히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팔아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다급나겠어요. 다 제가 주가를 확인해 봤는데 아, 주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뉴스 나오고 바로 올랐는데 긴 윗골이 달면서 다 막판에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호재는 맞죠. 분명히 삼성이 같이 지분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요새 좀 희한한 게 이런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팔아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 회사들은 그러면 예. 어제 떨어지기 전에 네. 그 전에 좀 올랐습니까? 아니 그 전에 과거에 많이 대부분 오르긴 올랐죠.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 3개월은 주가 못 올랐어요. 아, 그래요? 거의 그냥 부진했습니다.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제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장중에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올라오니까 좀 때리려는 의지가 좀 강한 건지. 그런 것도 뭐 10월 초부터 계속 기어버렸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오른 게 없어요. 최근에는. 네. 예, 그 전에 좀 미리 올랐고 정보 센 건 아니군요. 예, 그거는 뭐 알 수가 아무도 알 수가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할 거란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돌긴 돌았죠. 왜냐하면 소부장 기업들 계속 그냥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일부 예전에도 지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은 있긴 있었는데 뭐 어느 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네 종목이 그래서 총 올해 여섯 종목이 일단 이제 선택이 됐고 그럼 종목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YIK는 웨이퍼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사실 이게 대부분 그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좀 이거를 독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국산화 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거란 얘기가 있고 네. SNS텍 같은 경우 7월에 그때 받았을 때 블랭크 마스크 이게 사실 EUV용은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업체 근데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EUV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또 필요합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여기 표가 나왔네요. 네. 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녹색으로 좀 표시된 게 이제 어제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네 개인데 LOT 베큐움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건식 진공 펌프라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진공 펌프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 속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영국 기업이 독점이에요, 사실. 영국이 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LOT 베큐움과 이제 함께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분 투자한 것 같고 KC텍도 되게 유명하죠. 이 평탄화 장비,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장비인데 이거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일본의 에바라가 거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이제 삼성이 좀 납품을 하면서 아, 플라이 머터리얼은 뭐 예, 굉장히 큰 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죠. 예, 그래서 KC텍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투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코 세라믹스는 미코 자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고온 가열하는 그 세라믹 히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파워 플라즈마는 이건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고주파 제너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들이 현재 거의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국내 이제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증착 공정이 있는데 네. 이 증착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그 전력을 굉장히 좀 이 고전력을 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확 올려주는 거죠. 그런 장치라서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장치라 그러더라고요. 미세 네. 공정으로 갈수록. 그런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일본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뉴파워 플라즈마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아마 국산화를 좀 독려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표 보여드린 대로 총 이제 8개 종목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삼성이 저번 주에 뭐 IR 한 것처럼 그 삼성의 방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낸드 쪽 확대하고 내년에 그다음에 이제 DRAM은 미세 공정 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특히 EUV 쪽 강화하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여기 공통점은 다 네.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그 높은 그 장비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네, 네. 다 공통점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 외에도 좀 국산화 요구가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건 어쨌든 이 회사들이 뭐 삼성과 꽤 오랜 기간 아마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네, 의미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삼성이 돈을 준 거죠, 사실은 투자하라고. 그거 가지고 뭐 공장도 증설하고 설비 투자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3자 배정은 이제 왜 호재냐면 1년간 보호회수가 들어가요. 네. 보통 유상증자는 하고 나서 2, 3개월에 바로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자 배정은 1년 동안은 이게 묶입니다.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그 물량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호재다. 이렇게 그렇죠. 좀 삼성전자가 뭐 장에 판다거나 그런 일 하면 이제 또 여론 되게 안 좋아지겠지. 3자 배정의 3자가 삼성전자는 아니죠. 제3자라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본 거야? 죄송합니다. 아, 공교롭게 이게 또 맞네요. 또 아이, 탁해졌다. 아, 아재 개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탁해졌어. 네. 너무 탁해졌어. 네, 미안합니다. 네, 자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그 현대기아차 10월 판매 데이터 나왔으니까 네. 간략히만 소개해드리면 10월 글로벌 판매는 현대가 마이너스 4.2%로 감소했지만 그 감소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기아차가 이제 6.1% 증가. 기아가 확실히 요새 좀 데이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6% 증가했고 내수 쪽은 이제 둘 다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뭐 잘 팔리는 업종은 역시 SUV,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이제 뭐 GV80,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렌토, 카니발이 뭐 150%나 증가했더라고요. 무려 새 차 나왔죠, 새 차. 네, 새 차. 12,000대나 팔렸대요. 그래서 그랜저가 거의 한 2위인데 그랜저가 만 대 팔렸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네, 12,000대. 이게 뭐 거의 지금 독보적이에요. 카니발이 워낙 지금 잘 팔리는 거. 아니 근데 카니발이 수요층이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네, 요새 그게 애들 있는 집은 네. 굉장히 편하고. 맞습니다. 또 회사 저 중역들 이런 사람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방 갔다 올 때 차선 사실 거기 사람 안 타고 있으면 그 불법인데 네. 까맣게 선팅하고 그냥 하는 경우. 국회의원들도 되게 많이 타고. 아 그렇잖아. 국회의원들도 그거 두 명 타면 그거 불법이거든. 네. 두 명 타고 중앙선선 가면은. 네. 그래서 막 일부러 저 뭐죠 이렇게 저 마네킹 같은 거 뒤에 이렇게 앉혀놓고 뭐 이런다는데. 경찰은요 어떻게 그걸 잡냐면 타이어 눌러 앉은 걸 본대요. 아 타이어. 네. 타이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6명 정도 살짝 보면 그럼 균형이 잡히는데 이게 쭉 앉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그 미세한 차이를 경찰들이 본답니다. 네. 그게 보이나요? 근데 와 대단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쌀까마를 몇 개씩 씻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 네, 별 소용 없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 현대차 이제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또 현대차도 최근에 중국 시장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판매량 좀 회복 기대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데 하나의 좀 리스크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동 제한이 걸려가지고 11월 판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어제 사실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이 장 초반에 급락을 했잖아요. 한번 오후에 다 오르긴 했는데 그게 결국 유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네네. 이제 판매 둔화 우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자동차 업종에는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이제 마감 시황에서 뭐 그 김영경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럼 이제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MSCI 이제 반기리 지수 편입. 예. 그거 네. 관련해 가지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김동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있어서 최근에 네. 업데이트된 거. 그래서 표 혹시 뭐 준비되셨으면 한번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요게 뭐냐면 이게 옆에 보면 이제 그 위쪽에 녹색 네 개가 편입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밑에 이제가 이제 편출 나가는 거죠. 사실 안 좋은 거죠. 밑에 네네네. 있는 것들은. 근데 그 가능성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 10월 마지막 주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결정을 한대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그 MSCI가 결정한다. 아,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가 만약에 살아남은 프로축구 인천 되는 거네. 네? 잔류왕 몰라? 몰라요. 아, 스포츠를 몰라. 아, 몰라. 스포츠 몰라요. K리그. 아,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턱걸이로 잔류만 하는 팀이 있어. 아, 그 1부 리그에 네. 아, 마지막 그렇지. 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SK 바이오팜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90% 네. 확률이고. 네. 케미칼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케미칼도 네. 80%. 근데 두산중공업은 60%라 좀 애매하다고 하고 네. 한미는 가능성 거의 없대요. 왜냐면 그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유동,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있죠. 유통 주식수로 계산하는 그 시가총액이 그 전체 일반적인 시가총액 50%를 넘어가야 된대요. 근데 네.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지분이 정말 많아요. 네. 보니까 80%가 물량이 잠겨 있어요. 20%만 유통 주식수예요. 네. 그래서 유동 시가총액 그 기준에 미달해서 한미사이언스는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포스코 인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그냥 편출된다. 100%를 그냥 쓰셨어요. 아니 100%? 네, 거의 뭐야. 오뚜기가 90%, 네. BNK 롯데제주가 70%. 여기까지는 좀 가능성이 높고 네. 밑에 하나하고 페노션은 좀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 얘기 잘못되나? 한미사연스는 없다가 올라가는 거고 잔류하면 네. 만약에 하면 하나구나. 하나 페노션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이대로 될지 모르지만 11월 11일 날 발표되니까 새벽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11월 30일 날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만약에 편입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 좋겠죠. 이건 이벤트상. 그리고 편출되는 기업은 이제 계속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 뭐 어차피 지나갈 이벤트지만 한 달간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1월 있으니까. 네, 이게 반기가 또 되게 커요. 있죠. 예, 반기가 좀 크니까. 그리고 다른 건 이따가 제가 시작하고 또 말씀드리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오늘 그 뭐 당연히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는 그 SKC하고 펜오션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새 이제 빅히트 상장하고 나서는 좀 공모주에 대해서는 좀 다들 좀 시들시들해졌었는데 네. 예, 그래도 교촌치킨 아시죠? 아. 교촌치킨이 오늘부터 이제 청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청약해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로는 처음입니다 이게 그 음식 그래서 처음인데 약간 비슷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해마루푸드 아시죠? 해마루 햄버거. 네, 햄버거. 아,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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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회사가 우회 상장했어요. 예전에 스펙으로. 우리 어쩌면 해마루 맘스터치 우리가 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아, 여기서. 어, 예. 네, 염차 장님도 드셔야 됩니다. 네. 염차 먹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거 스펙 우회, 그러니까 우회 상장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12,300원인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사해보니까 수요 예측은 성공했더라고요. 1000대1. 1000대1이라서 어느 정도 기관들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왔고 1000대1이요? 네, 수요 기관 이제 수요 예측하거든요. 경쟁률이 1000대1이었어요. 그래서 꽤 인기는 있었고 보니까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공모가 기준으로 그래서 네네.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좀 놀란 게 그 전정홍 씨 들어가서 보니까 그 1위가 가맹 점수는 당연히 이제 그 BBQ가 1위인데 1이고. 그래서 매출액도 BBQ가 1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교촌. 시장 1위가 이 교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맹점당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가맹점은 월등히 BBQ가 많은데 교촌은 교촌 난 좋던데 교촌 내가 뭐 자주 먹지는 않는데 한두 번 먹으면 약간 깔끔하다고 할까?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허니콤보. 아, 좀 근데 좀 약간 달달한 맛도 좀 네. 있고 그러니까 호불호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야 뭐 우리 동네 한강 치킨만 하겠어? 예.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 교촌 같은 데는 치킨이 앞으로 막 성장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네. 치,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프랜차이즈 시장이 약간 저는 상징성 같아요. 그동안 뭐 상장한다 만다. 예전에 백종원 씨의 그 더본 코리안가요? 그것도 뭐 네. 상장 한 해 만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 그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나와서 마땅히 뭐 퇴직금 가지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분명히 돈도 잘 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정프로님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성장 매력은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 뭐 해마로푸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이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좀 한계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하는군요. 예. 일단 오늘 주요 지수는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강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한 13포인트 코스피가 상승할 것 같고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일단 이제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도 거의 좀 이제 10억 원으로 유지되는 분위기라서 당정 간에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정치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예. 여기다가 해도 보니 주가 올라서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해야 하겠나? 그럴 일 없겠죠? 주가 올랐다고. 네? 아니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황당했던 게 이걸 꼭 굳이 미국 대선 보고 그러니까 해야 되냐? 그건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괜히 아 그 무슨 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변동성 확대돼서 급 나가면 바로 발표한다는 네? 얘긴데. 무슨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네. 빨리 하면 돼. 좀 빨리 얘기하고. 네. 오늘 일단 출발 좋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 1% 가까이 올랐고 네이버가 어제부터 좀 안 좋긴 한데 오늘도 네이버가 한 약간의 이제 약보합 출발해서 그 인터넷 관련주 좀 부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이 한 2%, 롯데케미칼 화학주가 좀 좋은 편이고 요새 그 KB금융 같은 이제 은행주도 되게 뜨겁더라고요. 신한지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어제 장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바이든에 베팅한 것 같아요. 어제 태양광 풍력, 은행주 다 급등했잖아요. 그쪽이 다 바이든 수혜주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되면 금리 오른다. 네, 금리 오른다. 네. 바이든 되면 신재생 좋다. 네. 그래서 어제 그쪽이 다 급등하고 사실 인터넷주들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 그 트럼프 어제 또 나스닥만 약했거든요. 네, 맞아요. 나스닥이 살짝 오르고 나머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다우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마지막 장, 그죠? 네. 선거 결전일 마지막 장에서는 바이든 주가 쪽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네, 바이든으로 일단 시장 베팅을 한 것 같아요. 네. 월가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하나솔루션이 1.3% 바이든 수혜주들이 일단 출발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두산바켓이 이제 대표적인 그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 정도. 그건 왜 트럼프 수혜주죠? 그 인프라 투자잖아요.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 아니에요? 아니 그 트럼프가 이제 그 건설 쪽 건설 토목 뭐 이런 토목 5G하고 네. 그래서 5G하고 이쪽 그 건설 기계 쪽이 대표적인 그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다른 업종에서는 역시 그 CS윈드가 4% 풍력주가 역시 출발 좋고요. 뭐 바이든의 여전히 오늘까지는 베팅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그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정도 일단 반등하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ITM 반도체가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좀 4% 올랐는데 네. 뭐 애플 수혜주죠. 애플 수혜주라서 좀 애플 이제 판매 호조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또 이 진단 업체죠 수젠텍 같은 기업도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 대부분은 좀 오르곤 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주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바이든에 한번 베팅해보자. 시장 심리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도 다 양호하지만 전체 섹터 쪽에서는 좀 그렇게 쏠림 현상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어제는 좀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매수 들어왔는데 그 고객 예탁금 보니까 확실히 좀 그 대주주 이제 10억 원 유예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어요? 예탁금이 52조 정도였는데 55조까지 네. 다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거 신용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도 좀 약간 감소했고 네. 사실 저희 회사 저희 신용팀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저희도 한참 신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대출을 못 해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좀 룸이 많이 생겼대요. 아유 금리 좀 낮추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안전한 대출을 뭐 이렇게 금리가 높아.
쓰지도 않지만 몇 프로? 한 5, 6% 해요? 6% 뭐 이렇게 하던데. 싼 데는 3% 이하도 있어요. 특판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 특판이 뭐 그러니까 주담대가 정말 예 싸게 하는 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 6, 7%가 좀 많죠, 사실은. 아니, 아직까지는. 뭐 그게 6, 7%가 뭐 기준금리 3, 4% 할 때도 6, 7%, 7, 8%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염차장이 할 일은 아니니까. 네.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의외로 마리화나가 좀 좋네요. 그 예전에 바이든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마리화나 뭐 합법화 얘기 해서 그런지 그쪽 대마 관련주가 7%나 오늘 좀 주가 좀 급등을 했고. 아, 대마 관련주. 네, 대마 관련주가 오늘 좀 의외로 세고. 오랜만에 JYP도 좀 셉니다. JYP 빅히트도 오랜만에 2.4%. 그래서 엔터 업종도 좀 모처럼 좀 올랐고. 아까 뉴스 보니까 그 SM이 이제 그 오랜만에 한 거의 한 6년 만인 것 같은데 이번 달 17일인가요? 17일 날 그 걸그룹이 드디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데뷔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부진했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다 어제 미국에서 제일 셌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특히 중국의 그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 주가가 엄청 그러니까요. 세더라고요. 잘 나가는 마요. 예, 네. 엄청나게 좀 판매도 잘 되고 해가지고 좋았고, 뭐 다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 지금 제가 미국 대선 앞두고 대부분 이게 좀 불확실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증시 분위기는 좀 오늘 굉장히 좋게. 일부 대주주 양도 차익 그 과세 유예에 대한 거는 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제 장세가 보니까 네. 반영이 좀 된, 특히 어제 후장에 보니까 네.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반응해서 막 사자가 들어오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사람들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굳이 이제 내가 팔 필요 없겠구나 급하게. 이 가격대에서 이미 조정은 받았으니까. 네. 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우리도 그 해당 좀 대보자고요. 뭐 네. 뭐에 해당해? 10억에 해당되는. 팔아야 되나 이거. 네. 네. 종목당 10억. 이런. 어? 종목당 10억인 네, 거죠. 종목당 10억. 네. 현실감이 안 오죠? 10억이면 얼마 주에?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제가 한 주당 아, 있는 거 아니야? 주당 1,200원이니까 10억. 10배나 해야 돼?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뭐 더 좀 얘기해드리면 네. 그 어제 이제 뭐 그 얘기도 나왔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대선으로 혹시라도 금융시장이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어쨌든 뭐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게 실시하겠다. 네. 그런 좀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죠. 네. 통상 이럴 때.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한국 조선 요새 정말 조선주 정말 못 갔잖아요. 근데 네. 오랜만에 수주 얘기는 있습니다. 조선 한국 조선이 LNG선 두 척 뭐 많은 건 아닌데 4,250억 정도 수주했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가 이 회사 참 그 실적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 다 올리긴 올렸더라고요. 정말 오랜 몇 분기 만에 실적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타이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체용 타이어가 비중이 월등히 크거든요. 신차 타이어보다. 근데 그게 오랜만에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되면서 내년 전망치도 좀 상향됐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의외로 실적들이 다 좋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사들 네, 뭐 현대위아 네. 만도 뭐 한국 타이어도 사실 부품사잖아요. 기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동차 밸류체인 쪽이 의외로 3분기는 숫자는 일단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4분기가 유럽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일단 1차 좀 고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 보고서 중에 이게 약간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네. CJ 대한통운이나 이제 다른 택배 회사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 뭐냐면 쿠팡이 예전에 한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택배 사업자 네. 그거 반납했잖아요. 네. 자기네가 직접 이제 직매입해가지고 그냥 우리 로켓 배송 하겠다 해가지고 그럼 굳이 이제 택배 사업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물건만 배송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택배 사업자? 네, 택배 사업자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8월에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팡이 이제 다시 이걸 하려는 목적은 풀필먼트 사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풀필먼트 이제 거기에 이제 입점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소상공인이 됐건 뭐 대기업이 됐건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모든 그 대행을 해준 거죠. 택배를 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그게 이제 풀필먼트 아마존이 하는 건데 네. 대한통운하고 네이버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쿠팡도 쿠팡은 사실 자기가 직접 사입을 하죠. 물건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오늘 주문하면 바로 저녁에 오는 게 자기네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쿠팡이 당연히 그 매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매입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탈피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네이버를 견제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로켓 제휴 사업을 하겠다. 풀필먼트.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로켓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굳이 이제 자기네가 직매입 안 하고 이제 대한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이제 풀필먼트 그러니까 배송 대행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그걸 목적으로 아마 좀 이번에 택배 사업 신청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당장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만약 쿠팡이 성공을 해버리면 네.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글로벌지수랑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네. 그게 좀 될 수 있으니까. 좀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돼서 소비자들이 좋긴 한데 소비자는 네. 좋죠. 예. 아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막 과로사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네. 네. 한진 택배인가요? 이제 뭐 심야 택배 이제 안 한다고 네. 자체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분류 작업 없애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택배 산업에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일을 없애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 준비되신 네, 내용이 다 됐나요? 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일찍인가요? 엄청 늦어져서. 자 뭐 플러스 나니까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을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내일 또 오래 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